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시고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많이 갈증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 내가 이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샵3771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랩배틀 대결 빠른 말과 정확한 발음으로 두 분 종목 소개해 주시는 기업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좋은 종목들 다섯 가지씩 함께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열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열 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현대차, 풍광, 스튜디오 드래곤, 도이치모터스, 한국가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볼까요? 코웨이, LG이노텍, 지오소프트, 쇼박스, NC소프트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궁금한데 더 알고 싶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댓글이나 샵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궁금증도 해소하시는 저희 방송 잘 활용하시면서 해소하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소개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이 미국 시장 점유율 최대치 11%가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월에 이어서 다시 미국을 방문했는데 신사업 거점을 위치한 동부 지역을 좀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금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현대차 그룹이 생산설비 확충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로보티스 뭐 자율주행 등과 같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하나로 약 8조 원가량 좀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업계에서는 다시금 미국에 방문한 것을 두고 나서 이 정 회장이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미국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자동차 업계가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월이라든지 5월 중국의 중국을 제외를 하고 누적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익 감소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전기차 아이오닉5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내년에 제네시스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신차 출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많은데요. 현대차가 오늘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의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1분기 때 이제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가전 렌털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구독 경제화 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섹터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매출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분기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난 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뭔가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 백신이 또 유통이 되면서 관련된 사업적인 그런 업황이 좋아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다 더 좋은 흐름들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저가 이제 신제품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또 추가적인 매출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등 이제 해외 나라들에서 또 이런 이제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계정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계정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OTT 플랫폼이랑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달 결제하는 그런 금액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런 해외 지역 쪽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1인 개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가정 이런 제품이 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대감들 유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코웨이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이제 중국 시장 쪽이 개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개장 시간이 되었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부터 볼까요? 1%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5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출발이 됐고요. 오히려 뭐 미국과는 디커플링 되는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1% 넘게 오히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69%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28,24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계속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디커플링 엇갈리면서 출발하는 양상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그 패턴은 계속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또 중국 쪽에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오늘 뭐 기일이 되어 있었죠. 중국의 우주 정거장 설치 프로젝트에 중국인 3명 우주인이 탑승한 선저우 12호가 조금 전에 발사됐다.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에 이제 우주인 3명이 체류를 하면서 우주정거장 모듈 내에서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중국이 현재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또 이슈는 어떻게 나올지,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최근에 계속 우주와 관련된, 우주개발과 관련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역시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풍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너트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기아라든지 한국GM이라든지 르노삼성이라든지 완성차 1차 협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가 이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닛산이라든지 뭐 미쓰비시 자동차 거래를 통해서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라든지 경쟁력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풍광의 경우가 주요 기술이 약 40여 년 동안 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너트 시장 안에서는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너트 부품을 이제 LG화학과 1차 벤더사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한 LG화학을 통해서 이 부품이 테슬라라든지 뭐 유럽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차종과 그리고 품목을 더욱더 확대를 해서 시장 확대 계획을 좀 선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동차용 보안 너트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또 전기차 수요 증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너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에 더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풍광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자동차 업체 중에 큰 현대차를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까지 연이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요? 네, 뭐 사실 이제 전망은 몇 달 전부터도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한 네다섯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뭐 일단은 여전히 좀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영향이 좀 큰 종목인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결과치도 좀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 기판에서도 좀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5G도 이제 재투자가 나오면서 좀 많이 눌렸던 5G 종목군들도 최근에 한번 움직였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들도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하반기에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또 신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폰이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신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뭐 최근에 흐름들 같은 경우 뭐 트리플 쿼드 뭐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납품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봤을 때 뭐 기존에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인다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뭐 이제 전방 부분 사업에다가 이제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이런 이제 카메라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상담 방송은 아니고 오늘 봐야 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들을 10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보시고 종목 상담은 또 다음 방송, 다다음 방송에서 이어지니까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콘텐츠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그렇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나의 어떤 좀 모멘텀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T플러스 오리지널 제작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시장 진출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 드라마의 경우는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 한 편 제작비와 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좀 금액 차이로 인해서 더욱더 이번 좀 시장 진출이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기존 넷플릭스에 이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서도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전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 제작을 하고 있는 그 더빅 도어 프라이즈의 경우가 시즌제가 가능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후 시즌이 만약에 지속이 되고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라든지 뭐 이익적인 규모에서도 충분히 확대가 좀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은 워낙에 좀 주요 콘텐츠들이 계속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 능력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작 드라마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 판매 호조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가장 주목이 되었던 빈센조가 또 흥행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어떤 좀 능력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에도 진출하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글로벌 OTT 성장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은 콘텐츠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드라이 아이스 이런 쪽도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지어소프트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 자회사 이제 오아시스가 또 이제 새벽 배송 이제 신선식품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어플리케이션 그런 이제 배송들을 좀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관련된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독 경제 형식으로 매출의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날 흐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외향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런 지속적으로 식품 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이제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제 시장의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배송이나 이런 쪽에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매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단 외향 성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롯데리아 나 맥도날드 같은 그런 업체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류센터를 조금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됐을 때 이제 물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감들이 늘어나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오소프트 오아시스의 수혜를 받고 또 자회사의 오아시스 주목받고 있는 지오소프트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종목 도이치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을 잘 잠이시네요. 네. 네, 제가 좀 너무 싱싱 달리고 있나요? 네, 도이치모터스가 2002년부터 국내 BMW 딜러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한 회사입니다. 네. 뭐 BMW라든지 미니,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과 같이 유명 브랜드를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 멀티 딜러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이제 신규 브랜드를 추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차와 그리고 중고차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큰 선전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요즘에 수입차 판매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장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도이치 오토월드가 이 자회사인데 이 도이치 오토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차 관련 사업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마진이 높은 X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약 73%가량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고급 좀 차종으로 좀 알려지는 포르쉐의 경우가 4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21%가량 폭증을 하는 좀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이제 중심으로 뭔가 플랫폼 사업도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프라인 자동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중고차 뭐 할부 금융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연계라든지 중고 수입차 성능 검사 여러 가지 이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중고차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캐파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도이치 오토월드 매장 임대를 통해서 연간 50억 원 이상의 임대 수익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는 자회사를 통한 성장성도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오늘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수입차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 세 개를 쭉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 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이번에는 쇼박스죠. 쇼박스인데 네. 초이님이 유튜브에 댓글에서 쇼박스 눈에 띕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뭐 컨텐츠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개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극장 이용률이 좀 영화관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밀려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라인업 되어 있는 것만 10개가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는 좀 이제 기대작들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쇼박스 같은 것도 이제 배급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 상영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강화가 될 때마다 좀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밀려있었던 그런 영화들이 한 번에 좀 오픈이 되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영웅물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뭐 마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라인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영화 관련된 섹터가 한동안 좀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월 이후에 이제 접종을 하고 이제 이런 제한들이 풀려 나가는 움직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여름에 또 이제 이런 극장이나 영화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혜줍니다. 그렇죠. 그런 여름 수혜 대표적인 또 수혜주다 보니까 이런 성수기에 들어오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웹툰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움직임들이 넘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OTT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도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 쇼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김진경 본부장님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은 쇼박스 함께 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을 남겨뒀는데 시간이 저희가 약간 타이트한 것 같아서 마지막 종목은 두 분에게 딱 1분씩만 좀 드릴게요.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 한국가구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수입가구 브랜드와 그리고 국내 위탁생산 수입 유통 전문 업체인데요. 카르텔, 뭐 로세 부부와 같이 최고급 해외 브랜드를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에서는 이 홈 리빙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최고급 가구 브랜드를
유통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수혜도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보복 소비가 2분기 가구 유통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 가구의 특성상 이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0%가량의 낮은 부채 비율을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인테리어 시장이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이후 완화에도 보복 소비에 대한 어떤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집안 꾸미기가 뭔가 트렌드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이제 내 스타일 그리고 가구 교체 주기도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상으로는 충분히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구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NC소프트인데 스나이님이 지금 유튜브에 NC도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신작 게임들,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7, 8월쯤에 이제 좀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2의 나라라든지 오딘이라는 이런 좀 거대한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지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이제 신작 지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로 이미 주가는 좀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들 뭐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좀 적응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좀 바닥권 라인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들, 신작 게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단기간에 리니지 M에 대한 순위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다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NC소프트까지 하창원 본부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추세도 잘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